경남 밀양에서 산행을 하던 모자가 약재로 쓰는 하소의 거대한 뿌리를 발견해 화제입니다.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180년 묵은 초대형 하소입니다. 두 팔로 안아서 들어야 할 정도로 튼실하죠. 산행에 나섰던 모자가 밀양시 종남산에서 찾아낸 하소입니다. 12kg짜리 한 뿌리와 9kg짜리 한 뿌리 등 모두 40kg에 이르는 뿌리를 채취했는데요. 한국 전통 신마니협회는 이 하소 뿌리가 180년 이상 됐을 것으로 감정했습니다. 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견된 하소 뿌리는 9.5kg이 가장 큰 크기였다는데요.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하소가 역대 가장 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. 산 속의 장호라 불리는 하소는 우리나라와 중국 등에서 약재로 쓰이는데요. 자양 강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노래꾼들은 모자가 복받았네요. 저 정도면 신봤다 외칠만 한 듯 진시황이 즐겨먹어 올해도 살았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